코로나19 사태가 식품업계 전반으로도 적지 않은 변화를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식품업계에 대한 관심이 또 높아지고 있고요. 관련 섹터와 기업들도 궁금해하실 텐데요. 도움 말씀 받기 위해서 전문가 모셨습니다. 메리츠종금증권 리서치센터 음식료 애널리스트입니다. 김정욱 연구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타이틀은 음식료 신제품의 대전 승자는 과연 어디인가 이렇게 나왔는데 신제품을 중심으로 식품업계가 또 많이 변화가 되고 있잖아요. 이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가택이나 재택이 많아지면서 어떨까요? 첫 번째 질문은 라면이네요. 네, 국물 없는 맞습니다. 라면? 네. 비빔면이죠. 비빔면. 이것도 뭐 계절적인 특수성이 또 있나요? 어떤 얘기를 풀어주실 건지 들어보죠. 네, 맞습니다. 소비자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전통적으로는 뭐 4분기, 1분기까지는 이제 국물 라면들, 유탕면이라고 하죠. 이제 국물 추울 때는 라면들이 이제 국물이 있는 거.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전통적인 라면들이 인기가 많고요. 2분기부터 이제 점차적으로 비빔면 경쟁이 이제 심화되고 비빔면 인기도 올라옵니다. 네. 대표적인 제품은 이제 팔도 비빔면이 있겠죠. 다 네. 아시다시피. 그래서 2분기 신제품 경쟁이 이제 중요할 텐데 신제품은 사실 좀 후행적으로 알수 있긴 해요. 예,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도 어떤 제품을 봤을 때 성공할까 못할까에 대한 부분들은 좀 후행적으로 판매 데이터를 보고 이제 판단하는 경우가 많고요. 다만 이제 투자자분들이나 또 소비자분들한테 이제 기준점을 드리자면은 월 매출액이 일단 40억, 50억을 초창기부터 좀 넘어가야 이 제품이 성공 가능성이 있겠구나라고 볼수 있고요. 그리고 성공하는 제품이라고 한다면 월 매출액은 150억에서 한 200억까지 도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에 기억하시겠지만 2015년도에 뭐 짜왕, 그다음에 맛짬뽕, 진짬뽕 이런 제품들이 월 150억 매출액을 넘어가면서 히트 제품으로 부각이 됐고요.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실적 성장까지 동반한 경우가 많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라면 시장 자체가 매출 성장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 제품들이 이끌어내는 매출 성장률 한 4에서 5% 또는 뭐 7, 8% 정도의 매출 성장세가 바로 영업이익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영업이익 서프라이즈로도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품들의 출연 여부, 매출액 증가 여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나온 신제품도 한번 좀 살펴볼까요? 네, 그래, 그죠? 말씀드리면은 농심은 칼빈면 아주 출시를 화면이 나오고 했고요. 있네요. 네, 그리고 오뚜기는 진 비빔면, 삼양식품은 이제 가장 좀 핫한 제품 요즘에 도전 불닭비빔면 이런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제가 직접 한번 먹어봤고요. 다 드셔보셨어요? 네, 말씀을 좀 드리면 애널리스트는 해볼 만하군요. 칼빈면 같은 경우 이제 적혀져 있는 것처럼 이제 김치맛 소스가 많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김치맛 소스가 좀 특징이어서 좀 김치 비빔면, 좀 김치국수 이런 느낌입니다, 사실. 그래서 약간 국물 없는 김치국수. 맞습니다. 네. 그래서 좀 맛의 특성이 있고요. 좀 새로운 맛이다 이런 느낌을 좀 받을 수 있을 거고요. 면발도 좀 굵게 만들었기 때문에 좀 굵은 면발을 좋아하시는 이런 쪽의 식감을 좋아하시는 소비자분들한테 어필할 수 있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뚜기 진비빔면은 좀 전통적인 비빔면입니다. 예, 여기에 뭐 타마린드 소스가 들어가 좀더 시원하다라는 말은 있는데 좀 시원한 비빔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유명하신 셰프 맞습니다. 네. 사업가가 광고하신. 맞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좀 인기 있었던 팔도 비빔면과 좀 많이 유사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좀 네. 맛을 좀 많이 좀 비슷하게 따라야 돼. 전통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삼양식품은 이제 도전 불닭 비빔면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안에 도전 소스가 들어 있습니다. 이 소스를 넣게 되면은 매운맛의 강도가 엄청 세지거든요. 예.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소비자의 선택입니까? 맞습니다. 기본 소스가 있고요. 도전 소스가 따로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걸 넣게 될 경우 매운맛이 극도로 심해지는데 네. 저는 몇입 먹고 먹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네. 하지만 이제 좀 재미 요소를 좀 추가했다라는 점에서 이제 SNS상에서 인기를 좀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렇네요. 나열을 해보자면은 제 개인적인 이제 뭐 사견을 덧붙이고 SNS 반응을 좀더 해봤을 때 일단 칼빈면 같은 경우 농심의 칼빈면이 좀 새로운 맛을 창출했다는 점에서 좀더 매출 성장 가능성을 좀 엿볼 수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진비빔면은 맛이 좀 유사하기 때문에 기존 제품과 좀 대체되는 성향 그러다 보니 기존 제품을 또 소비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여기에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출 성장 여부를 좀더 지켜봐야 되겠다. 네, 그리고 불닭비빔면 같은 경우에는 좀 니치 마켓에서 형성할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이게 이제 거의 내수 쪽 시장만 일단 다룬 거잖아요. 해외 맞습니다. 예. 진출에 대해서는 아직 조금 저기 사실 해외 이 불닭 그 비빔면? 맞습니다. 불닭 이거 쪽은 동남아시아 쪽에서는 뭐그 SNS를 말씀하셨는데 도전 과제로도 많이 유행을 했었고 맞습니다. 하여튼 해외에서 이 코로나19 때문에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식료품을 사러 가는 것 이외에는 집에 머물라라는 걸 권고하고 있고 근데 네. 간편조리나 뭐 레토르트 식품이나 우리나라 메이드 인 코리아 진단키트 지금 엄청나잖아요. 맞습니다.
라면도 많이 드실 수 있는 것 같아요. K푸드 열풍도 저는 예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 생각해보시면 이 제품이 출시된 지가 벌써 이제 8년 차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되네요, 네. 국내에서는 이제 스테디 제품으로 자리를 잡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비슷한 양상의 성장 국면을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제 니치 마켓만 형성하는 게 아니라 일반 소비자분들의 좀 스테디 제품으로 자리 잡으면서 지역 확대 또 불닭볶음면이 여러 가지 이제 플레이버 맛을 다 변화시키면서 또 확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네. 부분에 제품 확대 여지도 있기 때문에 올해도 20% 이상 수출 성장을 기록할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커질 거라고 기대도 해보고 네. 또 이야기를 하고 싶으면 정해진 시간이 있어 다음 거 가야 됩니다. 빙과 쪽. 네. 네. 여름이 다가옵니다. 네. 네. 계절적 특수? 이것도 뭔가 노리는 게 있습니까? 네. 빙과는 이제 신제품 외에도 올해 이슈가 있는 게 이제 빙그레에서 해태 빙과 쪽으로 인수를 했죠. 그래서 절대 강자가 좀 탄생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또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올해는 평년보다 좀 날씨가 더울 거라는 예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빙과 판매 올해 좀 주목해 봐야 되는데 신제품 측면에서는 아직은 새로운 제품은 없는 것 같아요. 과거에 봤을 때 롯데푸드에서 만든 돼지콘, 그러니까 돼지발을 콘 형태로 이제 제형을 바꾼 제품이 인기를 끌면서 아직은 기존의 맛을 가지고 모양을 바꾸는 제품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하지만 새로운 맛으로 이제 소비자들한테 어필하는 제품이 또 매출 성장을 가져갈 것을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덧붙여서 뭐 제과도 있기 때문에 보게 되면 해태제과의 이제 OS, 쿠킹크림, 그다음에 농심의 포테토칩, 김치 사발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전히 좀 익숙한 맛들입니다. 사실 네. 익숙한 맛들이고 OS 같은 경우는 롯데의 뭐 몽쉐가 조금 비슷한 느낌 좀 들고요. 그리고 포테토칩 김치맛 같은 경우에는 사실 포테토칩 감자칩의 경우에는 전통적인 맛이 가장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플레이버가 가미되지는 않은. 그래서 감자칩과 소비자분들이 즐겨 드시는 이제 프링글스 같은 경우에 좀 가공된 감자칩을 보시면 되고요. 그런 제품들은 이제 플레이버 인기가 있는데 포테토 칩이나 뭐 포카칩 같은 제품들은 그냥 생감자를 잘라서 튀겨서 만드는 제품들이거든요. 네. 실제로 감자칩처럼. 그래서 그런 제품들은 뭐 플레이버 다변화보다는 오리지널 맛이 좀 인기가 많은 상황이어서 제과 빙과 쪽 신제품은 성공 여부는 아직은 좀 미지수다.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럼 다음은 또 간편식으로 가보도록 할까요? 네, 가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간편식 좀 말씀을 드리면은 만두, 그다음에 HMR, 홈밀 리플레이먼트 그래서 가정 간편식들이 이제 관심이 많으실 텐데 이번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배달 음식, 그다음에 밀키트 이런 제품들이 많이 좀 부각을 받았어요. 하지만 HMR 제품 역시 편의성, 그다음에 유통 기한이 길다라는 장점들 이런 부분들이 부각되면서 성장력은 다시 올라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성장 다소 주춤해 보였지만. 이런 HMR들, 가공식품들이 가지는 특별한 장점들이 있습니다. 카테고리 킬러라는 점, 보관이 용이하다는 점, 그런 점 때문에 코로나 이후에도 성장세가 다시 부각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다음엔 주류 가보죠. 네. 테라. 제가 뭐 작년, 뭐 올해 꾸준히 말씀드리는 이제 테라, 하이트질로 꾸준히 말씀드리는데요. 여전히 탑픽으로 보고 있고요. 테라 같은 경우는 제가 최근에, 식당들을 돌아다니면서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네, 예. 개인적으로? 네, 개인적으로. 여의도와 강남 한 40군데로 돌아다니면서 조사를 해봤는데요. 네. 작년 대비해서 점유율이 설문조사긴 하지만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의도는 이제 한 76 정도에 가까워지고 있고 강남 같은 경우는 지난해 한 55% 조사가 됐었는데 이제 한 65%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네. 재밌는 점은 지난해 테라를 들이지 않은 가게들이 테라를 들였을 때 경쟁사 제품을 좀 뛰어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점차 이렇게 수도권 핵심 지역에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가 서울 외곽 지방까지 다 퍼져나갈 거다. 올해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이제는 실적 개선에 실제로 기여를 하는 그런 해가 올해는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테라 열풍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군요. 네. 네. 물론 표본 오차나 표준 편차는 좀 있겠지만. 맞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하여튼 설문조사까지 나서서. 네. 자, 이제 결론을 도달해야 됩니다. 네. 시청자들이 쭉 들으셨을 텐데. 그래서 저런 것에 대한 어떤 결론이 필요하고 탑픽 기업이 네. 중요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올해도 여전히 하이트질로 탑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영업이익 성장은 올해 작년도가 한 800억 중반, 올해는 1600억 이상으로 좀 큰 폭으로 성장하는 해가 될 겁니다. 맥주 쪽에서의 8년 만에 흑자 네, 기대가 되고요. 8년 만에 흑자. 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이트질로 테라 그리고 말씀 못 드렸지만 이제 소주 부문의 이제 진로 이즈백까지도 네. 성공했기 때문에 두 제품 모두 히트를 치면서 올해도 신제품 시장을 주도할 거다. 주류 쪽에서 신제품은 한번 제품이 나왔을 때 사이클이 깁니다. 10년 이상 사이클을 보여주기 때문에
당분간 이를 좀 대적할 만한 새로운 제품이 없다라면은 기존 두 제품이 주도하는 신제품 시장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세컨픽으로는 CJ제일제당 앞서 말씀드린 이제 HMR 쪽의 신제품들 또 HMR만의 장점들이 부각될 거기 때문에 제일제당이 작년 대비 올해 가공식품의 턴어라운드 HMR 쪽 기반에서 가능할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1지망은 하이트 진로, 2지망은 CJ제일제당. 네. 네. 하이트 진로는 신고가를 경신하기 일보 직전. 맞습니다. 예. 은근히 강한. 이 코로나19가 우리가 또 표준 방역이잖아요. 네. 우리의 그 근간이 K-푸드라면은 히트를 또 영 많이 칠 수 있는 글로벌하게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식품업계의 변화 빠르게 정리해 봤고요. 리서치, 메리츠정금증권 리서치 센터 음식료 애널리스트 김정욱 연구원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